본격적인 사격병 선발에 들어가는데 진행은 두 교관과 함께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 이수근 일병이 반갑습니다. 예. 다시 박수 해보 시작. 자, 지금부터 사격병사를 이제 뽑을 텐데요. 자, 긴장을 하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격병 선발 첫 번째 관문 바로 손떨림 테스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떨면 안 되는 사격병의 자질을 심사하는 테스트로 먼저 은정 교관이 시범을 보입니다. 아, 립스틱을 얼마나 이 떨림 속에서 입술에 잘 깨끗하게 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뭐, 선생님, 팔에 끼고 하는 건가요? 그치요. 다리 끼면 이상하잖아요. 뭐,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자, 신호 보고자. 준비, 레디, 액션! 오, 예. 오. 자, 윗입술, 아랫입술. 강아, 여보세요.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펭귄. 펭귄이다, 펭귄. 이런 진짜 펭귄 잘하지?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로 우리 남병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병장님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자. 오! 오! 되네요?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 이쁘다!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만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우리 탁재현 변장님. 아,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 립스틱 짙게 바를게요. 스탑! 오, 역시. 끝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효리 같다, 이효리. 자, 토니아 선생님 준비하시랍니다. 기대된다. 이쁘거든요. 예쁘세요. 예. 자, 갑니다. 준비! 출발! 어, 예쁘다, 벌써. 진짜 예쁘다. 어, 좋다. 됐습니다. 걸그룹 같아요. 다음은 섹시합니다. 이정 선생님입니다. 이정. 아, 네.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나를 하면. 수염이다 그래요, 수염이다. 천문수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자, 준비! 출발! 고! 오! 됐습니다. 시간 제한되었습니다. 잘 받았어, 잘 받았어. 아, 보이지 않아. 오, 괜찮다. 자, 다음 우리 진현 님. 어, 이뻐, 이뻐, 이뻐. 준비! 자, 출발! 이렇게 해야 되고. 고급적이다! 좋아! 어머머. 네, 약간 이거. 반가. 좋습니다. 이뻐지자. 구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김미병. 아, 기대돼. 자, 김구라.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미병, 출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해. 야, 달려라 하니 그 안에 뭐지? 달려라 하니? 고은혜, 고은혜. 고은혜. 숙대씨! 됐습니다. 이게 남겼어. 자, 제일 마지막. 제가
한 것 같아. 은정, 효민, 교관은 가장 엉망으로 바른 두 명을 탈락시킵니다. 잘 보시고. 이수근 일병과 진희한 일병입니다. 와! 달라! 박수 치셔야 자, 세 번째 테스트는 사격병으로서의 타고난 감각과 순발력을 심사하는 풍선 잡기 테스트입니다. 풍선 잡기 테스트에서는 풍선을 안전지역에 가장 가까이 안착시킨 두 명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사격병을 선발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여 장교님 두 분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는 세 분 중에 단 한 분만 탈락됩니다. 대국민 사격병 더라이어티 무려 8명 중에 마지막 3명이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대 준우승자입니다. 자, 우리 김구라 신병의 멋진 물풍선 바짝 붙이기 준비 시작! 도전! 이걸 받았습니다. 하나 둘 이어서 본격적인 게임! 자, 그럼 1번! 김강 큐! 자, 안전지대를 넘어 과연 극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멈추실지 지금부터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리를 재고 있죠.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도전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도전! 에이, 남자가 깨주세요. 남자답게 그렇게. 자,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도전해 주세요. 도전! 도전해주세요. 여기 아니야! 내가 이건데! 야, 여기. 야, 좋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방규창. 아, 야. 두 번째 도전자. 자, 토니. 아! 안토니. 아!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도전! 화이팅! 독이 해줘. 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 마무리.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자, 화끈하게 도전 외치고 하시면 됩니다. 도전! 잠깐만요. 네. 토니안 상병을 믿고 옆에 같이 앉아주실 분 있습니까? 두 분 중에. 저는 H.O.T.가 우상이었습니다. 오! 이야! 자, 옆에 믿고. 오! 아우! 아니, 근데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게 뭐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자만. 믿어. 인생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 둘이서 친구와